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품꾼 한 데나리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품삯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포도 농사는 이스라엘의 주요 농업이고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인 포도주를 만드는 품목이 바로 포도 농사입니다. 특히 포도는 척박한 땅에서 더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메마르고 거친 이스라엘 땅에 포도 농사는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포도주는 식사 때 음식에 곁들여 먹음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또한 이제 육식 문화인 팔레스틴 사람들의 소화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술이라고 하면 취하기 위해서 먹음으로 술을 먹지 말라 그렇게 교회에서는 말을 하지만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물 대신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서 향긋한 내음에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포도나무는 역시 죄와 음란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향기를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세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의 계약 조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상한 품삯. 참 품삯이 이상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참 바쁠 때 품꾼들을 모집하는데 품삯은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한 데나리온, 일 데나리온으로 품삯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삯을 말한다면 시급 곱하기 몇 시간 해서 시급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8시간 일한 사람은 8데나리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품삯은 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 데나리온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당시 시간별로 이른 아침, 즉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다섯 차례 품꾼을 포도원에 불러들였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아마 동트기 전이나 그 즈음으로 볼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한다면 아침 6시, 아침 9시, 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또 오후 5시 이렇게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들였는데 거의 일이 끝날 무렵까지 품꾼들을 불러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아마도 처음부터 시간에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으로 품삯을 정하고 일꾼들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품꾼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품꾼들은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품삯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여겼고 실상 그것이 마땅한 대가입니다.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품삯을 더 주는 것이 당연하죠. 하루 일은 아마도 오후 6시쯤에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일꾼부터 품삯을 지불하라. 그렇게 하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일꾼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와서 일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는데 아침 일찍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품꾼에게도 똑같이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품삯을 받은 일꾼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하루 종일 뛰약볕에서 종일 더위와 수고를 한 일꾼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막 불평이 있었어요.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 문맥을 보면 주인은 오전 6시에 들어온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9시, 12시, 3시, 5시에 들어온 품꾼들에게도 똑같이 하루 일당을 한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각각 다른 시간에 들어온 품꾼들은 자기들에게 약속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5시에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에게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은 일찍 들어온 일꾼들 생각에는 시간 수당은 쳐주겠지.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아마 10데나리온 그 정도는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모든 일꾼들에게 시간과 차별 없이 1데나리온을 약속했을까요? 과연 이러한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노동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걸리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노동법을 무시한 것이고 노동을 착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유대인 노동규범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품꾼을 구하는 청지기가 한 데나리온의 일꾼을 구하면 아무리 그 일이 8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도 한 데나리온만 지급하고 일꾼은 한 데나리온에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처음에 정한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시대적 상황이 요즘과 다르기 때문에 노동법이나 차별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 일꾼을 불렀을 때 주인이 일꾼을 불렀을 때 얼마에 당신이 오늘 일해주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노동자가 그러겠소 그렇게 말한다면 일의 분량과 상관없이 계약한 품삯만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할 때 그가 하루에 해야 할 일의 분량을 자세히 묻고 물어봐야죠. 오늘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몇 시간을 일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일해야 됩니까?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노동의 강도가 세고 많은 시간을 일했어도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의 노동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노동법을 따지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했고 백성들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한탄하셨어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에서는 극상품 포도가 맺혀야 됩니다. 그 포도의 종자가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면은 역시 그 포도 열매도 최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들포도, 다시 말하면 쉬고 떨궈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포도 열매를 맺었다. 어디에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품질은 너무 좋은데 포도 열매가 엉망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역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달고 향기 나는 극상품 포도송이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최고의 품질,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다 그 말이죠. 극상품이라는 말은 품질이 좋고 고품질의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름이 없고 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 품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 품질은 거룩함. 거룩한 삶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품질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리는 포도 열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찍어버림을 당했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은 후에 달려들어서 불에 태워지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은 줄기에 가지가 얼마나 잘 붙어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극상품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즉 새 속에 찌들고 물들어서 쪼그라지고 죄와 우상숭배로 찌그러진 못 먹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져서 불에 던져져서 불쏘시기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있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있을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생명과 거룩한 능력과 진리와 의를 온전히 내려받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는 뿌리에서부터 혹은 이파리에서 만들어낸 영양분을 포도나무 가지 끝까지 펌프질해서 공급을 한다고 그럽니다. 마치 우리의 심장이 매 순간마다 펌프질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포도나무 줄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포도나무 줄기가 뿌리로부터 또는 이파리로부터 얻어낸 영양분을 힘차게 펌프질해서 포도나무 가지 끝까지 가지 끝에 붙어 있는 열매들까지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힘이 있다고 해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과 생명, 은혜와 은사, 거룩함의 광채를 힘입도록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펌프질을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펌프질을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품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매 순간마다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공급받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끊어진다면 거룩한 삶을 열매로 맺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급으로 여기시는 거룩함의 열매는 맺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붙어 있으면서 성령의 펌프질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왜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의 노동계약을 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한 데나리온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일하러 온 자나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자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이 포도원 주인이 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포도원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왜 주님은 무조건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노동시간과 차등 없이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포도원은 교회이며 한 데나리온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성도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만 있으면은 교회 들어오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값이 한 데나리온이다. 참 싸죠. 우리 주님은 그 당시 유대적 노동 방식에 따라서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셨습니다. 구원의 값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돈을 구원의 값으로 정한 것은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이 일한 자들에게 구원의 값이 많고 적게 일한 자에게는 구원의 값이 적다. 그렇진 않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하루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의 구원의 값이 천배, 만배 차이가 나지 않고 똑같다. 동일하다는 것을 여기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전이 있어요. 속전은 죄속함을 받는 최소의 단위, 최소의 값을 말하죠.
그런데 그 속전이 얼마나 되느냐? 반세겔. 반세겔인데 두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세겔만 내면 된다. 차별 없이 똑같이 구원의 값이 반세겔입니다. 이 속전은 생명을 속하는 구원의 최소값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값은 다 똑같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그 당시 또는 현재 얼마만한 액수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단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값은 똑같다는 것, 이것을 그리고 누구든지 다 이 구원의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영적 평등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에는 실상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 우리가 돈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화폐 가치로 본다면 포도원에서 일한 품삯은 아주 낮은 가격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다가 거의 무보수로 일을 시키다시피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에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하고 1,000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권 착취죠. 고발당해서 그 업주는 감옥에 가야 할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품삯을 청하여 일꾼들을 불렀다고 이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포도원을 괴라고 하고 일꾼들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값은 노력이나 시간, 경력과 상관없이 아주 적은 값으로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값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구원을 받는 데에는 돈이 없어도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세상적으로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또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사고 은혜를 얻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실상 포도원에서 일한 그 품꾼들의 싹은 싹시라고 칠 수 없을 만큼 적습니다. 그냥 무보수로 일을 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나 공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값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착한 일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주세요.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급이고 엄청난 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했다고 해서 착한 일 했다고 해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저에게 그 값을 쳐서 따로 주세요.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것이죠. 실상 품꾼들은 할 일이 없어 거리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만 보내면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에게 그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인이 한 데나리온만 줬다고 해도 그 일꾼들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라도 받는 것이 하루 종일 일이 없어서 어슬렁거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 일꾼들은 불평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 일 없는 자들을 불러서 일꾼 삼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품삯까지 주었으니 그들이 주인에게 할 말은 그저 일꾼으로 써주시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신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다. 무제등이 같은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그나마 한 데나리온이라도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진정으로 한 데나리온 그 구원에 감사한 사람은 오후 5시 아주 늦게 마감 1시간 전에 와서 포도원에서 일했던 일꾼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불평했습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즉 구원의 값을 받은 그 일꾼만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주인에게 감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마지막 5시에 왔던 일꾼은 늦게까지 일거리가 없어서 길에서 빈둥거리다가 마감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사람이었다.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한 일꾼들은 주인에게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불평을 해댔습니다. 아마 그 전에 들어와서 일을 많이 했던 일꾼들은 막 대모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대모를 했겠죠. 많이 일을 한 일꾼들의 불만은 이제 왜 적게 일한 사람과 우리를 동등하게 취급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불평등하다 그렇게 이제 일꾼들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는 일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고 오히려 책망했어요. 오히려 먼저 와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뜨거운 뺏볕에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값을 줍니까? 하면서 막 따졌을 때 그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그렇게 따지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인간의 악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함과 인간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누구에게나 공로나 자기 자랑 없이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외모나 학식 또는 공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가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가를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이나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받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빈부나 남녀노소, 학식이나 계급 차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별 없는 은혜죠. 요즘도 우리가 정치나 경제 여러 가지 모든 삶 속에서 제일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원리가 차별 없는 구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가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인간의 악함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구원받는 것을 천국 가는 것을 인간의 부유함, 능력, 행위, 업적, 자랑으로 취득하려는 그러한 심보가 바로 인간의 악함입니다.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수행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죽어서 좋은 데 가겠지.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그래도 급락에 가겠지. 내가 또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면 나중에 죽어서 그래도 조금 좋은 자리에 가겠지. 바로 그것이 행위 종교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인간의 노력,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 등을 통해서 차등을 두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행위나 업적을 따라서 천국의 자리도 달라져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내 자리가 좀 높은 자리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높은 자리에 앉고 전도를 많이 하면 금으로 만든 집에 살게 되고 만일 착한 일이나 업적을 세우지 못하면 천국의 길바닥에서 노숙자처럼 살게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아 저는 천국에만 가면은 좋습니다. 천국에만 가면은 저는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은 길바닥에서 살아도 괜찮고 꽃밭에서 살아도 괜찮고 노숙자리에도 천국에만 가게 해주세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업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악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업적으로 차별화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의 외에는 다른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차별화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오직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자신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의, 예수의 공로만 구원의 조건으로 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한 분, 그 예수 한 분의 구원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만으로의 구원은 물질적으로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얻은 구원이 바로 한 데나리온.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구원이죠.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돈이에요. 아 교회 가면은 적어도 뭐 헌금을 해야 되고 또 십일조도 하라고 그러고 또 뭐 헌금 봉투가 엄청 많아요. 십일조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돕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야지 마치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 외에 어떤 것도 어떤 값도 치를 필요가 없다. 솔직히 이 데나리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화폐 단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피값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나 지금 당장 예수 믿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값입니다. 이 피값 한 데나리온. 모두에게 구원의 값은 같은데 그리스도의 피값이며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데나리온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인 한 데나리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할 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외에 자신의 공로나 헌신, 선행을 구원의 값으로 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은 또 그렇게 하시지 않은 하나님에게 왜 나의 공로, 나의 헌신, 나의 선행을 구원의 값으로 쳐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자에게 그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피값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세월이 길고 뭔가 교회의 목사나 장로 권사같이 터줏대감 같은 분위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때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막 서로 다퉜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먼저 된 자나 높은 자리에 앉을 자는 교회 터줏대감 같은 자들이다. 교회 터줏대감이 누굽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분이 천국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천국에 가니까
반드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목사, 장로, 권사들이 별로 안 보이고 그냥 이 세상에서 별로 높은 자리도 없고 표신하지 않는 그런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앉을 것이라고 그것이 구원의 값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나 또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자리, 높은 자리 또 자기 위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꼴찌가 된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나중된 자는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고 나타나지도 않고 천국에 갈 수나 있을까 하면서 그저 나는 한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예수의 의와 공로만 의지하며 구원받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그저 한 데나리온만 받고서라도 제가 천국에 갈 수만 있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먼저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공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만 드러내고 살아가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만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미 천국의 상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이웃을 도우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더 주세요. 더 높은 자리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의 보혈과 공로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겸손하게 저는 종으로서 할 일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은 네가 먼저 될 것이다.